외야수들은 볼을 잡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수비를 하다가 펜스에 부딪혀 부상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안전 펜스가 아니라 흉기 펜스였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타구를 잡기 위해 몸을 날린 롯데의 정훈. 머리를 부여잡은 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두산 박건우도 펜스에 부딪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2012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국내 야구장 펜스는 가해지는 충격의 평균 10에서 20% 정도만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선수가 받는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의 평균 체중은 84.3kg. 이 몸무게의 선수가 100m를 12초에 달리는 속도로 전력 질주해 펜스에 부딪힙니다. 이때 펜스는 충격 에너지의 10%만 받아주고 그 나머지는 다시 선수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충격은 약 3.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새로 공사한 잠실구장. 안정성 시험 결과 측정치는 61.8힉,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겨우 합격선을 통과한 겁니다. 61.8힉 정도의 충격이 머리에 가해지면 5에서 15초 정도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는데 순간 방향성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몸값이 가장 비싸다는 메이저리그의 펜스는 어떨까? 벽에 보호 매트를 덧붙이는 우리와 달리 메이저리그는 고리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cm 정도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선수가 받는 충격은 확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야구장 펜스는 정해진 안전기준도 없고 권고사안에만 그쳤습니다. 이 흉기 펜스를 걷어내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 팬들을 위해 몸을 날리는 선수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스포츠 사이언스 오현주입니다.